272쪽이죠. 여기 세 주부터 오늘 읽을 차례예요. 세 주. 문, 상체, 견, 명도 선생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체가 명도 선생을 뵙고, 여기서 상체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사시왈, 이런 게 있었죠. 사시왈. 거기서 보면 그 사시가 사량자죠. 이름이 사량자. 그 사량자의 이게 장가? 그래요. 그래서 사량자를 이야기해요. 상체가. 그 사량자가 체주지방의 사람으로 이 상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상체는 그 사시왈 이야기할 때그 사량자를 이야기해요. 그 정자의 제자예요. 명도 선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사량자가 상체 선생이 명도 선생을 뵙고 거삼은 성성하니, 거삼은 성성하니, 사문을 들어서 외우니, 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경사자집 얘기할 때 아마 그이 역사를 기록한 글을, 이제 그 암송을 해서, 명도 선생 앞에서 그것을 외웠나 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쓴 글, 사문을 암송을 했는데, 명도 선생, 명도 위, 명도 선생이 이르기를, 그 상체가 그 사문을 암송하는 걸 듣고 나서 명도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완물 상지라. 그 상체가 그 외우는 걸 듣고는 명도선생이 완물 상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물 상지. 완물 상지는 뭐예요? 사물을 실용하다가 뜻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뜻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도선생은 이제 도학을 하신 분인데, 그뭐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시문이라든가 이런 글을 암송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 도의 뜻을 잃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완물상지라는 것은 딴 물건을 쫓다 보면은 그 뜻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도선생님께서 상체한테. 그러니까 상체 한류, 상체가 땀을 흘린 거예요. 그 스승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협배면, 협은 젖을 협자예요. 등이 다 땀으로 적셨다는 거예요. 식은 땀을 그렇게 흘린 거죠. 스승이 자기는 잘한다고 스승 앞에서 그 탐문을 외웠는데, 명도 선생이 완물상지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니까 상체가 이제 식은 땀을 흘려서 등이 다 젖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적색하니, 그 얼굴은 아주 그 붉은색으로 상기되었다는 거죠. 그 스승에게 그러한 지적을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식은 땀을 등허리가 젖도록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명도 선생이 말하길, 명도운 차변시 측은 지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네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땀 흘리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명조선생님이. 네가 그 측은지심 때문에 지금 땀을 그렇게 흘리고 얼굴이 벌겋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차도 그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들이 또한 이르기를 상체 문득 과실, 상체가 그 과실을 듣고 나서 그 명도소생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고 지적받고는 임지참황 이렇게 임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러하게 참은 부끄러워할 참, 그다음에 두려워할 황자예요. 두려워하니 그 완물상지라는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잘못함을 듣고 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니 자시 뿌지심이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 수호지심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런 수호지심, 예, 수호지심이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호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째서 도리어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얼굴도 벌겋게 되고 땀도 흘리고 그러는 건데, 그걸 왜 명도 선생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셨냐죠. 이건 수호지심 아니냐. 왜 갑자기 그것을 보시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자왈 좀 한참 있다가 주자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측은지심. 주자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유측은지심이 있어야, 방패동, 바야흐로 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바야흐로 동할 수가, 회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무 측은지심이면, 만약에 측은지심이 없으면 각 불회동이니 도리어 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동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쓴것 같아요. 그러니 유시선동이라야. 이것이 먼저 동해야 방시유 수호하고 바야흐로 비로소 수호가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함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맨 처음에 움직이려면은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먼저 움직여 줘야 비로소 그 수호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수호하고 또 방시유 공경하고 또 바야흐로 비로소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측은지심이 있어야 공경하는 마음도 생겨나온다는 거예요. 또, 유시비 하니,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시비의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은수호 사양시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인의예지에서 인이 모든 나머지 의예지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말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측은지심이 맨 처음에 발동이 돼야 나머지 수호지심이라든가 또 공경심이라든가 또는 시비라든가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처가 움직이는 곳이 변시 측은이라. 그러니까 그 바로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움직이게 동하는 것. 그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 측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측은지심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약, 불, 회동이면, 만약에 동하지 못하게 되면, 회동하지 않는다면, 각 불성인하고 도리어 불성인 남도 이루어지게 할수 없고 회동이 되어야 측은지심으로 회동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이루어 줄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불종 동처 발출하면, 만약에 그 동하는 곳을 좇아서 그 발출하지 못하면, 뭘 발출하지 못하냐? 측은지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동하는 곳을 따라서 그 측은지심을 내지 못하면, 이런 소리죠. 그러면은, 소위 수호자, 비수호요. 이른바, 부끄러워 하고 비호하는 것. 또, 비수호며, 부끄러워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네. 또, 소위 공경자도 비공경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공경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수호라고 할수 없고 공경하는 것도 공경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시비자도 비시비다. 그 옳고 그른 것도 옳고 그르다고 여기는 것도 그것도 또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천지 생생지 비는 천지가 모든 생물을 생하게 하는 이치. 천지 생생지 비는 저사 사자는 저글 사자요. 이저 저글 사. 이 작은 동하는 뜻이 동의가 미상 지식이라. 미상 지식. 일찍이 쉬어서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찍이 동하는 뜻이 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 볼간제죠. 간. 여하 곡망, 곡은 이 수각곡자의 묵다 이런 거죠. 이건 없을 묵자와 같아요. 어째서
묶어버리거나 또 없는 거,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역, 미상, 진, 소멸, 또한 일찍이 다 되지 않은 것. 일찍이 다 소멸되지 않고 자시유시 저절로 때때로 동하는 것. 그것을 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이 마음이 꽉 막히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러한 것도 그 일찍이 그다 소멸되지 않고 저절로 어느 때에는 또 그것이 이 동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잘 스스로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는 다음 배우는 자는 다만 파자에 두려워할 파 간단유라 그것이 사이에 끊어지는 것 그것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는가 그것을 살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다 우리가 측은수호 사양십이 사단을 얘기를 하지만은 다 측은지심이 먼저 동해야 나머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 저절로 그것이 맞게 사리에 맞게 일어나는 것이지 측은지심이 없이는 수호 사양 십이 이러한 마음들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맨 처음에 측은지심이 맨 처음에 동해야 나머지 이 다른 수호 사양 십이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측은지심이 배우는 자는 잠시도 끊어짐이 있을까? 그것을 파 두려워해야 된다. 파 간단유다. 이렇게 세 주가 적고 있어요. 또 보죠. 수호 사양 12. 수호와 사양과 12. 이것이 수, 여, 측은. 비록 측은과 더불어서 병설. 함께 설했지만, 병설이나 반차삼자는 다만 이 세 가지는 수호 사양 십이를 얘기를 한 거죠. 이세 가지는 계시자 측은 중 발출 레니 이세 가지가 다 측은한 가운데서 측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수호 사양 십이가 측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유 측은 후에 측은이 있은 유 측은, 측은이 있은 후에 방, 유, 차, 삼자니 바야흐로 이세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니 측은이 있은 다음에라야 사양, 수호, 사양, 십이 이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측은 비삼자, 측은이
이세 가지에 비해서 최근이 이세 가지에 비해서 교대라 또한 비교적 큰 것이다. 비중이 큰 것이 되는 거죠. 이세 가지의 이 4단 중에 최근이 나머지 수어 사양 시기에 비해서 볼때 비교적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교대가. 혹자가 또 물어요. 호기문. 맹자 전론 불인 인지심 이후에 맹자께서 전적으로 논했다는 거죠. 전론 불인 인지심 남에게 그 참아하지 못하는 참아 남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적으로 논한 후에 내 급포 사단은 하야오. 그 다음에 사단에 미친 것, 사단에 이르는 것, 급포 사단. 그러니까 불인인지심을 말한 이후에 사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에 미치는 것은 어째서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불인인지심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 사단에 미쳤는데 그게 왜 이렇게 논리가 진행된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why 불인인지심이 즉 측은지 위하라.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측은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불인인지심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불인인지심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얘기를 성지덕은 위인이요. 성의 그 본성의 덕은 인이 되고 위인. 또 의가 되고 예가 되고 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성의 덕이 성의 덕이 인의 예지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요. 이 일이 포삼자 하나로서 하나가 셋을 포괄하는 것 그것은 이냐라 그것은 인이다 응? 인이 나머지 의예지를 포괄한다는 의미예요 정지발하야 정이 발해서 위사단,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정의발에서 사단, 측은수호 사양 시기, 이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이 관 삼자는 하나로서 셋을 관통하는 것. 하나로서 셋을 관철하는 것은 측은이다. 사단이지만은 그 측은지심이 나머지 사양, 수호, 십이 이것을 다 관통하는 것이라는 연즉 그렇다면 기 언지 안득 무 선우지 별야 그렇다면 그 말이 어째서 무, 선후지별, 선후의 구별이, 선후지별, 선후의 구별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래. 인이 의예지를 포괄하고, 또, 측은이 나머지 수호 사형 시기를 포괄한다면은, 그 순서가, 그 선후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요. 경원 보씨 말하기를, 인지 소이 위십이. 사람이 그 마음을 삼은 것이. 인지 소이 위십. 사람이 그 마음을
삼은 것이 또 불외히 가져라. 비록 이네 가지를 불에 벗어나지 않는다. 불의 시, 인의예지, 이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인즉, 그러나 이는 우관호 삼자지 중이라. 이는 나머지 세 가지의 가운데를 삼자지 중세 가지 중을 세 가지 의예지의 그 가운데를 그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차 인논 측은하고 그래서 이 측은을 이 측은지심 그것을 논함을 인해서 인논 측은 그 측은을 논함을 인해서 이 실수지하라 그 나머지를 다 헤아리는 것이다. 그 나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지어 온 인약 무 차심이면 심지어 사람이 약 무차심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쓰죠. 즉 비냐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사람이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위 명기필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밝혀서 그 사단이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을 밝혀서 사인지 반구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사인지, 무엇을 반고 스스로 돌이켜 구하는 것을, 무엇을 자기에게, 나에게, 내 자신에게 돌이켜서 구할 줄 알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돌이켜 구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산진시 말하기를, 맹자 시연 측은지심 하시고, 맹자께서 먼저 측은지심을 말씀하시고, 지차즉, 여기에 이르러서는 지차즉, 겸, 수호, 사양, 시비, 언자는. 수호, 사양, 시비의 그세 가지를 겸해서 이야기한 것은, 보세요. 이야기한 것은, 개인이 중선지 장이라. 대저 인이, 무선의 으뜸이 되고, 이는 선의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유, 측은이면, 측은이 있으면, 측은지심이 있으면, 즉, 삼자 종지의라. 나머지 세 개도, 세 가지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측은부존이면 측은한 마음을 부존 간직하지 못하면 보존하지 못하면 삼자역 하유제리요 그세 가지가 또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나머지 수호 사양 시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직하지 못하면 나머지 세 개가 어떻게 있겠느냐? 연이나 그러나 부형위인이 그 형체를 부여받아서 사람됨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몸을 받아서 사람을 사람이 되었는데 숙모 차심 이리오 누가 이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형체를 받아서 사람이 된 자는 누구나 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무 차심이면 비의 만일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소위 이른바 없다는 것이 무차심, 이 마음이 없다 하는 그 무자, 무, 없다는 것이 기 고연제 비용. 어떻게 참으로 그러할 수 있겠느냐? 그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사욕, 폐색이, 실기, 본진이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사욕이 그것을 받아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마음이 나오지 못하게 그것을 사욕이, 사욕 때문에 막혀가지고, 실기, 본진이라. 그 근본의 참됨을, 그 본진을, 그 본, 본래의 참됨을 잃었을 뿐이다. 잃었을 뿐이다. 이 마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받아서 태어난 이상 누군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라지 못하는 것은 사욕이 가리고 그래서 그 본래의 참된 본, 진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남포 황씨 말하기를, 남포 황씨와 유시 관지, 유시 관지, 이로써 본다, 유시 관. 거기에 시자는 유시관지의 그 여기서 이 시자는 이로 말미암아서의 이 시자는 지유자 입정 일사하야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는 그 일을 가리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론 측은하고 그 측은함을 논해서 설하고 설론 측은하고 변인계 수호사양 시비지심 출렌이라. 그러니까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지적해서 그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논하고 또 바로 그것을 수호 사양 희비의 마음을 끌어낸 것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그 측은으로부터 나머지 수호 사양 희비의 사단의 그러한 마음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그죠? 측은지심은 인지 다냐요. 측은한 마음은 인해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지 다냐요.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자기의 것을 미뤄서 남에게 주는 것. 그러한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지혜 단서이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이네 가지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네 가지는 정의하여. 이건 정의라는 거예요. 인의 예지는 성의하여. 그것은 성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본체이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인의 예지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부터 성발 위정이라 그래서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정이니까 그것이 측은수호 사양시비의 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인의 예지의 그 사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심은 통성정자야. 그 마음은 이 인의예지의 본성과 측은수호 사양시비의 그 사단의 그 정을 통솔하는 것이 다 주인이 돼서 거느린다는 거죠. 심통성정. 마음은 그 성과 정을 다 통솔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자와 주자께서 이르시기를, 성자는 심지리요.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고, 정자는 심지용이라, 정이란 마음의 작용이다. 심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지 주다. 성정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심과 성과 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죠. 마음은 성과 정을 통솔하는 주인이 마음이고,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고, 이치.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성시정이요. 성은 정이고 고요하고 이치이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동이 정은 움직이는 것이죠. 성발위정이니까 성이 드러나는 것이 정이니까 성은 고요한 것이고 성은 고요한 것이고 정은 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겸 동정.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돼요? 동과 정을 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과 정을 거느리니까. 심겸 동정이 아니라 동과 정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다. 통은 심통성정할 때 통은 여 통병지 통하니 마치 병력 병사를 통합하는 그때의 통과 같은 것이니 심유의 주제 지하라. 마음이 그 주제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그것을 주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마치 병력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처럼 성과 정을 통합해서 주제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정 개 주제 동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그것을 모두 주제하는 것. 그것은 비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냐면 시 정시 무소주라가 고요할 때에는 정시에 주장하는 것이 없다가 그 지동 동함에 미쳐서 지동시 동시에 이르를 때에 미쳐서 방유 주제 바야흐로 주제함이 있다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주제한다 그러니까 정할 때는 주제하지 않다가 동할 때 주제한다. 그런 의미의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 말하기를. 성정자, 성과 정이라는 그이 글자는 개 종심. 아니, 모두 마음을 따르는 것이니 심통성정이니까 성과 정이 이두 가지는 다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 함양 사성하니 그 마음이 이 본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 우리가 부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천성, 본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심통성이하여 마음이 성을 통합하는 것이요. 또 심절제 사정하니 마음이 이 감정을 절제하니 심절제 사정하니 마음이 이 정을 절제하기 때문에 심통정의하라 마음이 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하는데 성은 본성을 함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은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통성정이라는 거죠. 성여 제영지 군이요. 이 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영지 군. 그 영에 있는, 군영에 있는 그 병사들과 같고, 진을 치고, 전쟁에 대비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여 임진지궁. 정은 임진의 군과 같다. 그, 임진이라는 것은 이제, 군진을 펼쳐서 싸움에 임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실제로, 이 진을 치고, 싸우는 그러한 군사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정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성은 정이니까 이 군영에 대기하고 있는 군인과 같은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발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군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와 같다는 거. 걔 모두 장실 통지 모두 장군이 실제로 통솔하는 것이니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시 관원이라 이로써 관해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왈 또 말하기를 차 육자 이 여섯자는 횡거어라 장윤거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여섯자는 신통 성정자야까지 한번 신통 성정은 넉자인데 그 밑에 앞에 문장에 자야까지 있죠. 신통 성정 심은 통성정자야라. 이 여섯자는 장행거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다. 다는 서야라. 다는 서. 실마리 서자죠. 다는 실마리다. 실끝. 잠실진시왈. 잠실진시 말하기를. 단이라고 하는 단자는 단 예야니 예예 이게 어린이 예자인데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끝예끝 가장자리에 있어요. 끝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지서야라. 사물의 실마리이다. 모든 사물의 그 끝실마리이다. 비지. 근데 비유해보면 이거는 그 고치견자예요. 고치견. 고치견. 견사. 네, 견사. 그러니까 유해꽃에서 실을 뽑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안 보이는데 이 풀초 초두에 여기 좌측에는 실사, 우측에는 벌레 축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해꽃이 고치 견자예요. 견사. 그 유해꽃에서 실 뽑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런 소리요. 외유 일조 서면 바깥에 한 줄에 한 가닥에 그 실마리가 있으면 이 소리예요. 그 꽃이 바깥에 실마리가 있으면 변지득 내유 일단사하니 바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한 덩어리의 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고치 밖에 이제 실마리 실끝이 나오면은 그 실을 풀으면은 그 고치가 이제 한 덩어리의 실이 쭉 풀려서 실을 옷감을 짜는 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 실을 뭐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그러니 약기 부사 재내면 만약에 그 실이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소리. 서, 하유이, 견어, 외리오. 그 실이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실마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밖에 나타나게 했냐. 그 안에
그 풀릴 수 있는 실이 쭉 있으니까 실 끝이 실마리가 있는 거지. 실마리 그 안에 실이 없으면서 어떻게 실 끝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서가 있다는 것은 그 실마리가 있다는 것은 안에 뭔가 덩어리가 실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 세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자를 썼다는 거예요. 실마리. 남포항시 말하기를. 주위 단은 그 주에 단이라고 한 것은 사단이라고 했을 땐 끝단자 이걸 썼죠. 그것은 수요. 단을 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라고 해석했다. 머리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끝단을. 또 소위 소에는 뭐라고 했냐면 단은 본야라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다. 근본 본자를 써서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에는 이위 서야라. 집주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다. 실마리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도 하고 그 머리수로 풀이하고 또 같은 단자를 근본이라고도 풀이하고 여기 집주에서는 또 서실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 소사예요. 소사. 소는 고치 누에 고치를 켜다, 실을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자예요. 소. 고치 켤소라고 해요. 고치 켤소. 누에 고치를 켠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실을 이제 풀어내는 거. 그것을 소사라고 하는데, 소사. 누에 고치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 그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선심기서죠. 먼저 그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내려면 실마리를 실 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에꼬치에서 실을 받는 것과 같이 먼저 그 실마리를 찾아내면 천사 만사 속속이 틀이라. 거기서 천 가지 만 가지의 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사단의 단자, 끝단자, 실마리 서자 이런 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은지심 그 실마리 하나에서 그 안에 실 덩어리, 인이라는 큰그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이 서자, 끝단자, 실마리 서자 이걸 써서 그 동화는 그 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기정지 발이 성지 본연을 가득이 견이니 유물재중이 서현어 외 아니라. 그 정의 바람으로, 정지발. 그것으로 인해서
성지 본연을, 성의 본연을, 성의 그 근본, 모습을, 성의 본연을 가득이 견인이 볼수 있으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을 보고 그 본성의 그 내용을, 그 본성, 그 성의 본연, 그 본성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성을 볼수 있으니, 마치 뭐뭐 같으냐면, 유 물제 중이 서현어에 아니라, 마치 그 물건 가운데, 사물 가운데에 있어서, 사물 가운데에 있어서 서현어에 그 실마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물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실마리가 그 사물의 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을 비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세주가 많이 길어요. 문 4단지 단을, 지금컨대 4단의 그 단을 집주 2위 단서라 해서, 집주에서는 그것을 단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항, 지난번 이라는 뜻이에요. 항아량자. 전에, 견, 체계통. 설하면, 인명이에요. 체계통의 그 설을 보면, 단내 심의가 아니, 단을, 그 끝단자를, 이것이 바로 미, 꼬리 밑자, 미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 체계통의 그 해설을 보면은, 그것은 여하오, 어째서입니까? 그 단을 미라고 옷을 풀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채용이 얹으면, 채용으로서 말하면, 이 채용이 얹으면, 체와 용, 본체와 작용으로서 그것을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유체의 후에 유용이라. 그 체가 있은 이후에 용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본체가 있은 다음에 작용을 할수 있는 거죠. 체가 없으면서 작용을 할수 없는 거니까. 고로 그래서 단도, 그 끝단자의 단도 역, 가, 위지, 미라. 그래서 그것도 또한 뭐 미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의 의미로, 숨이 머리와 꼬리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이 시종 얹으면, 만약에 시종을 가지고 말한다면, 처음과 끝, 시종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즉 하단은 시발처라. 시종으로 말하면 이 사단이 곧 시발, 처음 시작하는 곳이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역하이 단서라 하니, 그래서 또 그것을 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두 가지가 각유소
지하니 각기 그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각기 그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그러니까 시종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실마리니까 아까 누에꽃을 실 뽑듯이 그것을 단서라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체형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체가 있은 다음에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미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각기 그 가리키는 바가 있어서 자불상해하라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두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틀린 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죠. 또 무운 맹자설 인의 예지. 맹자께서 인의 예지를 설하매 의제 대의 의가 대의 두 번째에 있었다는 거죠. 인의 예지할 때두 번째 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태극도에서는 이의 배리 그러니까 이 의의를 가지고 이의 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원형 이정 할때 이죠. 원형 이정 할때 이. 그러니 이는 의의를 아까 이제 두 번째인데 태극도에서 보면 원형 이니까 이는 세 번째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즉 제3. 세 번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태극대에 비유하면은.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왈 대답하기를, 인의 예지는 유원 동서 남북이요. 인의 예지는 동서 남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인의 예지는 동서남북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은 동방이고, 그 다음에 의는 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는 남쪽이죠, 예는. 그 다음에 지는 북쪽이죠, 방위의 배대를 하면. 그러니까, 동, 서, 남북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원형 이정은 유원 동서남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게 동남서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주자 어류에 보면은 동남서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 이정을 방위에 배대할 때 원은 동쪽이고 형은 남쪽이고 원형 이는 서쪽이고 정은 북쪽이거든. 그러니까 동남서북 이제 여기 서자하고 남자가 바뀌어야 이게 지금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원형 이정은 동남서북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시 대설이고 하나는 서로 대설 상대에서 말한 것이고 또 일개는 시 종일변설기라 또한 가지는 뒤에 지금 원형이정을 얘기한 거겠죠. 앞에는 인의예지를 얘기한 거고 그건 상대에서 설한 것이고 한 가지는 한쪽을 따라서 쫓아서 설한 것이다. 응? 한 변을 쫓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원형 이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춘하 추동 사시가 이렇게 돌듯이 사물 이 만물이 이제 자라고
성숙하고 완성돼서 저장되고 그런 것이 이제 원형 이정에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순환의 이치로 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위 예지를 방위해 그것은 배대에서 배설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무운 원형 이정 이것은 자유 타서 그 스스로 차례가 있어. 원형 이정은 그죠?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편도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원형 이정이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일일 예지는 인감이 발 암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무 차제라. 차제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 다음에 의고, 의 다음에 예고, 예 다음에 지,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점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시 차제, 발할 때는 순서가 없지만 발할 때는 그 인위예지가 그 발할 때감 발할 때는 죽은 수호 사양 시비로 나타날 때는 차서가 없지만은 생시 자유 차제라. 그것이 생겨날 때는 스스로 그 차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은 인부터 시작해서 의, 예지 이런 생겨날 때의 성에 생겨날 때에는 차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발할 때는 차례가 없지만은 그 존, 이 위치가 생겨날 때는 차례가 있는 것이다. 하단 8개자, 하단의 8자는 8자죠. 죽음 수호 사형 12. 이 8자는 매자 시 1의 매자마다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8자가 각각 한 자마다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측은 지심한테 측은 시, 방, 측연, 유, 찬연, 기요. 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측근해야, 측연해야 하는, 측은해야 하는 그 불상이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은은, 측은지심할 때, 은은, 시, 특연 후에, 그, 특연한 이후에, 은통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것,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을 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 측이, 비 측이심이라, 측에 비해서 은이, 측은 할때그 은이 측에 비해서 더 깊은 뜻이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지.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그것이 은혜에 와서는 자기의 아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에 비해서 측은지심할 때 은이 더 깊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수자는 수자. 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숙이지
나의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수고할 때 오자는 오라고 하는 것은 오인지악이라는 거예요. 남의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인지악. 오인지악. 그 다음에 하양지심할 때 사자는 사기지무리요. 그내 물건을 보내는 거. 자기가 받지 않고 내 물건을 떠나 보내는 거. 그것을 사라고 하는 거고. 사자는 사기지물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는 추여타인. 다른 사람에게 여, 미루어 주는 것이 되는 거야. 양은. 그러니까 사는 물건을 나에게,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고, 양이라는 것은 그것을 미루어가지고 남에게 주는 거라는 거, 주는 거. 그것이 사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는, 12. 자, 시, 양양, 분명이다. 저절로 이두 모양이 자시양양 저절로 이두 모양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분명해지는 것이 10이라는 거예요. 단인시 총명이라. 다만 이는 이것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이것이 총체적인 명칭이 인이다. 인이라는 거. 약설 인의. 만약에 인의를 설하면, 약설 인의. 인의를 설하는 것은 변여 음양이니. 이것은 음양과 같은 것이고, 약설하다는 마치 사단을 설하는 것은 변여 사시오 사시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인의를 말하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은 음양과 같은 것이고, 사단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약분 사단 팔자는, 만약 그 사단을 이 여덟 자로, 앞에 여덟 자로 해석을 했죠, 사단을. 그것을 나누어 말하는 것 같은 것은 변여 팔절이다. 이것은 팔절과 같은 것이다. 팔절이란 것은, 24절기 중에 춘하추동에, 각기 그, 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그각 계절에 가장 중앙에 되는 그 절기하고, 그 다음에 설립자를 써서 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있죠. 그래서 사립 이분 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춘, 입하, 입추, 입동하고, 그 다음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여덟 개를 8절이라고 그래요. 8절. 그 8절, 24절기 중에 그 핵심이 되는 8절과 같은 것이다. 측은 자시 정이요. 이 측은, 측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이고, 인, 자시성. 인은 성이다는 거죠. 본성이죠. 그러니 성즉, 시적, 도리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리라는 거예요.
성죽 시저 돌이라. 인본은 인의 근본. 그것은 난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의 근본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간에, 각시 애질이, 그 중간에, 이 애, 사랑하는 이치가, 애질이가 발출내면, 그 사랑하는 이치가 바라면 발출내. 이치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요? 방요 측은이요. 화약으로 측은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이치가 바라게 되면 그것이 측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각, 시, 구, 오, 질이, 발, 출내면. 그 의에 있어서 이 수호의 이치가 바라게 되면. 그러면 방, 유, 수호요. 화약으로 그 부끄러움과 미워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에 있어서도, 각시 사손질이 발출내면, 그 사양하고 그 겸손해야 하는 그 이치가 바라게 되면, 방, 유, 사손. 과약으로 그 사양하고, 낮추는 겸손함이 있게 되고, 또 지혜, 이니예지 네 번째 지혜, 각시 12지리 발출내면 그 12, 옳고 그름의 그 이치가 그 바라게 되면, 방유 10이랑 과약으로 시비가 있게 된 것이다. 옳고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의 예지. 이것은 시미발조 돌이요. 미발조 돌이. 이것은 아직 발하기 전에 그 돌이고, 인의 예지는 미발이죠. 미발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직 발하기 전에 그 돌이고, 측은 수호 사양 12, 이네 가지 이 사단은 시이발적 이발적 단계니 이미 발한 그 끝이니, 그죠? 그 이니에이지가 바라게 되면 사단 측은수호 사양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건 이발저 단예라는 거예요. 이미 바라 그 끝이니. 그러니 이것은 여 도인 행인 그 인자가 그 복숭아나 은행할 때는 그 씨를 얘기를 하죠. 그 종자. 그 복숭아 씨라든가 그 은행 나무의 그 행인. 이 인이 이것이 도둑, 맹아, 싹이 트게 됐다는 거예요. 싹이 트게 되면, 각시 측은이라. 이것이 측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인 행인처럼 그이그 씨에서부터 싹이 트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우리 인의예지의 인의 비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이 싹이 트게 되면 그것이 뭘로 나오느냐? 측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말하기를 인의 예지 본체, 인의 예지의 그 본체는 자무 형형, 그 스스로가 형체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잡을 착, 또 잡을 막, 더듬을 막, 자요. 착막. 그 뭔가 형체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지득 장 하, 활동처, 간, 박, 작연득이라. 다만, 그, 장차, 그, 저, 활동처, 그, 발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보면은, 저 가하면 문득 그것을 볼수 있다. 바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의 본체는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어서 잡으려고 해도 그건 잡을 수 없지만 그 인의예지 본체가 정으로 드러나서 발했을 때그 발하는 곳을 관찰하면 보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다,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은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 인의 그 본체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을 관찰해서, 보면 알수 있다.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 측은으로 그 측은으로서 지기유인 그 인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바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본성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라고 한 4, 8자 이 여덟 자가 그 설명이 득, 최, 친절, 분명야라. 이 여덟 자가 설명한 것이 가장 친절하고 분명한 것이다. 측은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 그걸 보면은 인이 있다는 걸알수 있다. 이 여덟 자가 가장 친절하고 분명한 말씀이다. 그 정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보죠. 지금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가 또 엄청 길어가지고 계속 읽을 수가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